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회계 이론 파트에 들어있는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와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문제에만 출제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 이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게다 재무회계인데, 그 재무회계의 기준을 정하는 근거가 되는 지침입니다. 이 지침을 바탕으로 회계 기준서를 작성을 한 거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여기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회계 정보의 이제 질적 그 특성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질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적 특성이란 이 용어, 1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용어는 회계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속성을 질적 특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가 질적으로 좋아지려면 어떤 내용을 갖춰야 되는가?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 질적 특성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주요 질적 특성과 그 다음에 기타의 질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요 질적 특성은 다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으로 구분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속성을 말한다고 그랬으므로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회계 정보가 질적으로 좋아지려면 첫 번째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죠. 목적이 적합해지려면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피드백 가치. 피드백 가치는 수정이 가능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공되는 회계 정보가 기업 실체, 재무 상태,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수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시에 제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기대치에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수정이 가능해야 되며, 그 다음에 적시에 제공이 돼야지만이 그 회계 정보가 목적에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이 지침이 되는 거에 맞춰서 기준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회계 처리하는 내용들을 조금씩 보면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그래서요. 그 정보의 중에는 예측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어요. 회계 처리가 들어있다고요. 대손충당금 결산 시에 설정하는 거 있죠. 예측해서 하는 거잖아, 예측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면, 목적 적합성에 관계되는 내용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정보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외상으로 1억을 팔았는데, 그 중에서 한 100만 원 정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 1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를 회수 가능한 걸 보잖아요. 그 다음에 적시하고 관계되는 거는 이제 평가하는 거 있죠? 적시에 제공해야 되니까 현재 주식이 오르고 내리면 그 보고서 만들 때그 오르고 내린 분을 반영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목적 적합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피드백 가치 부분하고 관계된 것들은 이제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하게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기와 관계돼서 수익, 비용, 발생 부분 회계 처리할 때, 그 발생 부분이 올해 수익과 비용이 아니라면, 또는 올해 수익 비용이 맞다면, 이것과 관계돼서, 우리가 결산 시에 수정 분기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거는 다 피드백 가치와 관계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은 회계 정보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표현이 충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이 검증이 가능한다는 말은, 누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신뢰할 만하잖아요. 그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이제 중립성이라 그래.
이런 정보가 바로 신뢰할 만한 정보다. 여기에 맞춰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보니까 이게 회계 이론에 해당되는 개념 체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타의 질적 특성으로 비교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교 가능성은 기관별로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관별로 비교가 가능하려면 회계 처리 방법은 항상 동일한 방법을 써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감가상각 방법에 정액법, 정률법 이런 게 있어요. 올해는 정액법하고 내년은 정률법을 했다. 그러면 그게 비교가 되겠어요? 정액법과 정률법의 계산 방법이 다르고 금액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계상에서 이러한 비교 가능성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계 처리 방법이 있다면 하나를 택일해서 매기 적용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회계 정보의 개념 체계에 들어있는 이 비교 가능성이 입각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결산 시 보고서 만들 때 정기분하고 단기분을 같이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비교 가능성 확인을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그 회계 정보에 우리가 회계 처리해서 만들어진 그 회계 정보에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에 입각해서 만들어지면 이 보는 사람은 상당히 정확한 정보의 회계 정보를 볼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으로 회계 처리를 하다 보면 약간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의 차이로 인해서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이제 여기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도록 됐냐면 만약에 상충이 된다. 그렇다면 재무보고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은 그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서 중요성이 달라지겠죠. 그때 그 중요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하라 이거예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목적 적합성은 자산을 평가할 때 공정가치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기말에 시가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적시에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근데 신뢰성은 그 단기 매매증권 팔기 전까지는 단기 매매증권의 최초 취득원가가 변경되면 안 되므로 평가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최초 취득원가로 전부 다 기록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했을 때 보고서 만들 때 취득원가로 보고해야 될지 시가로 보고해야 될지 그런 갈등이 놓이게 됩니다. 결산일이 되면. 신뢰성 입장이라면 최대공가를 써야 되고, 목적 적합성 이상이라면 시가로 써야 되니까, 평가를 해서. 근데 우리 학습을 해서 알다시피, 평가하도록 돼 있잖아요. 단기 매매증권이나 자산은. 이게 단기 매매증권이나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건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다 해가지고요,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연구원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공정가치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보다는? 신뢰성이 들어있는 그 온갖법으로 적는 것보다는. 그래서 중요성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인식 방법에 대해서 목적 적합성은 수익이 계속 발생되면 그 진행에 따라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완성이 안 되더라도 완성해 나가는 그 진행에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을 수익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뢰성은 무슨 말이냐? 완성이 돼야지 원가가 나오는 거고, 그 원가가 발생이 돼야지 정확하게 나와야지 정확한 수익이 산출돼서 수익을 보고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은 중간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 있어요. 수시로 보고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신뢰성은 무슨 말이냐? 결산도 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게 믿을만 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산이 끝나면 보고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적 적합성에는 대손 충당금을 예측해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뢰성은 무슨 말이냐? 대손이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서 하느냐? 대손이 발생했을 때 직접 비용 처리해야 된다. 이거 보고 있는 거죠.
양자가 이런 면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돼서 개념 체계에 들어있는 그 기본 과정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이 되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요. 그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은 세 가지입니다. 기업의 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입니다. 기업의 실체는 기업이 있어야지 회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그 기업이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그 기업은 소유주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은 계속해서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장기간 존속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속 존속한다면 일정한 기간별로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이해관계자하고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정하에 우리가 이제 회계처리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